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혜미 국제회의 통역사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되어 정말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인 동시에 또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행사에 서막을 여는 이 글로벌 포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빈분들께서 오늘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오늘 포럼에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시며 온라인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접 뵙지는 못해서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은 본 포럼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Global Forum YU's 75th Anniversary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럼에선 다국적 청중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리시버 사용해 주시고요. 한국어는 1번 채널, 영어는 2번 채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지금 유튜브 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 참가자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나 한국어로 원하시는 언어를 미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어 옵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글로벌 포럼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는 주요 내빈분들과 또 일부 관계자분들만 자리해 주셨고 그 외 참석자분들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온라인상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온라인 참석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손 흔들어 주십시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포럼입니다. 네, 오늘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글로벌 포럼은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과 11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금일 포럼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회식에 이은 첫 번째 세션에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 이어지는 세션에선 지난 75년 동안 영남대학교가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온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고 또 마지막 세션에선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과 또 영남대학교의 글로벌 공헌 의지를 되새기는 정말 아주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글로벌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글로벌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흔쾌히 또 온라인상으로 축사도 보내주시고 참석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자로 참여해 주시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축전을 보내주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총 네 분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미하헬 라이펜슈톨 주한 독일 대사님, 이철우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님, 또 항추온 나론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님, 또 한국사립대 총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처럼 의미심장한 글로벌 포럼을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오늘 현장에 자리해 주신 저희 내빈분들을 이번 포럼의 발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윤상직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이시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직접 참석하시고자 지금 서둘러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첫 번째 세션 기조 발표자이신 신성철 제16대 카이스트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이신 김영목 GNM 글로벌 문화재단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으신 킹 로타나 캄보디아 웨스턴 대학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Your Excellency, King Rotana, could you please rise and greet the audience? Thank you. 네, 로타나 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이효수 제13대 영남대학교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테로랭 캄보디아 웨스턴 대학 재단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r Excellency, Teloreng, could you please rise and greet the audience briefly? Thank you. 네, 이번 글로벌 포럼이 영남대학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수많은 저희 교내 내빈분들께서도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직을 맡고 계신 한동근 개교 75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김재춘 교육혁신 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이환범 경영전략 부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박승우 국제교육부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세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아서리 한국뉴욕주립대 총장님도 세 번째 세션 토론자로 참여하시는데요. 온라인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오늘 온라인상으로 또 오프라인상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국내외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회식은 국내외 주요 내외 귀빈분들의 축사와 축하 공연 그리고 기조 강연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오전에 개회식이 종료된 후 오찬을 마치고 나서 오후 1시부터는 이번 글로벌 포럼의 3개의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사업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 한동근 산학연구부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단장 한동근입니다. 영남대학교는 개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저명인사와 전문가들이 글로벌 환경화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학생들이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 방향을 탐색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소양과 역량 개발의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 포럼은 지난 75년간 영남대학교가 민족 중흥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게 하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향후 75년의 목표를 향한 교육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은 국제사회가 하나로 묶여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점과 국제적 공동 노력 없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건 의료 분야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 빈곤, 식량, 난민, 인권, 여성, 무역과 금융, 프라이버시, 보안, 정보통신, 윤리 문제,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은 모두 세계 시민과 단체, 개별 정부들 간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과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융합적 마인드와 거시적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대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에 직면한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와 고도성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교육을 통해 인류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남대학교는 개도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지구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그동안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간 포럼을 통해 저명 인사들의 통찰이 잘 공유되고 대학 교육 혁신의 방향과 효과적인 전략 그리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한동근 영남대학교 산학연구 부총장님의 감명 깊은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최외출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글을 써왔습니다마는 그저 제가 있는 대로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총장님,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통역을 위해서 조금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신성철 총장님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로서 오랫동안 학교를 잘 경영하라고 지도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오늘 이 품격 있는 글로벌 포럼이 되도록 우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임 코이카 총재 김용목 총재께서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과 교류하는 캄보디아 웨스턴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 그리고 일행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영남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이후에 다양한 학교 발전에 관한 조언과 지도 그리고 사회교육을 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효수 총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말 그대로 최빈국이었습니다. 지난
영남대학교 역사와 한국 발전의 역사는 궤를 같이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고 평가해 주었고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의 효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지구촌 인류와 함께 나누는 측면에서 영남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영남대학교는 국제사회에서 탁월한 국가 지도자로 평가받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남대학은 단순한 75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75년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아직도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많은 개도국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대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53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약 520배가 증가된 겁니다. 저절로 이룬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또 한국인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그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런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와 면적은 전 세계의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세계 6위 수준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발전을 넘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어야 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이 앞으로 영남대학을 명실공히 지구촌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도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학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20여 개국 이상의 국적자를 가진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자 영남대학을 찾았고 그리고 이 포럼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지구촌 사회에서 정한 SDGs를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기조연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참여하신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좋은 경험과 배움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한동근 부총장님과 우리 총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다고 했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발전되는 계기로 삼고 또 나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반기문 총장님을 비롯해서 데이빗 비절리 WFP 사무총장 그리고 독일 대사님과 외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관심과 노력으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분발해서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자아 성취는 물론이고 타인의 자아를 실현해 주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환영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환영사를 들려주신 저희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 행사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데이비드 비즐리 UN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축전은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을 주관하고 계신 영남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의 김기수 원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수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세계 식량 기구의 사무총장께서 오늘 글로벌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공식 축전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의 축전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외출 총장님, 글로벌 포럼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에 앞장서 온 영남대학교 75주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최대 규모의 국제 인도주의 기구이자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UN의 최전방 기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기아를 퇴치한 제로 헝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제사회에 영감을 주며 저희 WFP는 한국의 변화를 보면서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과 저희의 관계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분쟁의 후유증을 겪던 한국이 WFP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20년간 진행된 긴급 식량 지원 및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WFP는 현존하는 UN 기구 중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공여기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놀라운 국가적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국은 수원국에서 저희의 15대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감을 주는 과정이야말로 저희 WFP의 지향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새마을 정신 또한 저희 WFP에서 중시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지역사회를 발전의 중심으로 삼고 서로를 돕기 위해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하에 저희는 WFP가 지금껏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행한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성과를 봐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운동에서 영남대학은 새마을 운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한 국가에서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교육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과 WFP의 대규모 실행 역량을 연결하여 새마을 정신으로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WFP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남대학과 같은 우리의 파트너들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도 삶을 바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파트너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특히나 지금처럼 유례 없는 어려움의 시기에는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기 전부터 1억 3,5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음 끼니를 언제, 어디서 해결할지 모르는 기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이 수치는 2억 8,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헬에서 남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까지 IT에서 중미까지 이어지는 이 불의 고리는 수천, 수억 명을 아사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 빈 그릇, 식량 가격 폭등, 경제 침체, 작물 파괴, 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규모, 기아, 불안, 이주라는 문제로까지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로벌 포럼에서 논의가 기아에서 자유로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 모든 아이가 배불리 잠들 수 있는 그날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국의 지난 60년의 스토리는 의지와 근면성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을 줍니다. 저희 WFP에서 우리 모두 기아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남대 75주년을 축하드리며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꾸는 중요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열린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WFP 사무총장 데이빗 M. 피슬리. 네, 데이빗 비슬리 UN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을 이번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을 주관하고 계신 영남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의 김기수 원장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저희 김기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하엘 라이펜슈톨 주한 독일 대사님께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해서 축사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독일은 교육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한 독일 대사님의 축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외출 총장님, 한동근 부총장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이 원장님, 정 총장님,
교육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특히 저희가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OECD와 여러 다른 국제기구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임무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거나 개인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육 과정은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고와 비판적인 반성을 자극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또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 그 이상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작가에 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남긴 텍스트 유산의 미적인 품질을 해석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존재를 아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인류와 자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의 사치스러운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의성이라는 것은 혁신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사회에 있어 창의성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가 유익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하엘 와이펜슈톨 주한 독일 대사님의 인상 깊은 축사 잘 들었습니다. 독일을 대표해서 이번에 축사를 해주신 주한 독일 대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항초나론 캄보디아 교육 청소년 체육부 장관님의 축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저를 이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글로벌 포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영남대학교의 개교 75주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저는 제 생각을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기술과 산업혁명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그것이 글로벌 경제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수 분야도 여러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미래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지면서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교육 제도는 인력의 업스케일과 리스케일을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경제 발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의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식 주도의 글로벌 경제에서 교육이라는 분야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과 정부 그리고 산업계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급진적인 변화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새로운 기술의 채택이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교사들과 교사 양성 기관들이 글로벌 관점을 육성하고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평생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스킬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학교와 그리고 일자리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과 취업 그리고 온라인 근무, 온라인 교육 등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들이 디지털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성취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적용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모든 학습자들이 컴퓨터와 센트럴 서버와 연결을 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뉴노멀에서는 위생과 건강도 중요합니다. 학교의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관리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는 21세기에 학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학문과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이런 연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기관 간의 경쟁은 퍼포먼스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국제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남대학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는 영남대학과의
파트너십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추온 나론 캄보디아 교육 청소년 체육부 장관님께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해 축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사립대 총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축사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총장님의 축사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정진택입니다. 대학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참으로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뒤로하고 캠퍼스에는 화사한 봄꽃과 함께 학생들이 다시금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동감을 찾아가는 캠퍼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좋은 시기에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는 영남대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인류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과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구촌 전체의 관점에서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대학의 책무인 교육의 영역에서 고민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애국정신과 인간교육, 생산교육을 통한 민족의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한다는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75년간 성장하여 왔으며 25만 동문은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엔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개교 75주년 슬로건인 민족과 함께한 75년, 인류와 나누는 75년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75년의 역사에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우며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가는 대학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천마인의 기상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적인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립대 총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축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축사를 멋지게 장식해 주신 정진택 한국사립대 총장 협의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글로벌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축하 공연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하 공연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에 재직 중이신 소프라노 최윤희 교수님과 또 테너 이현 교수님의 성악 공연과 또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분들께서 이 영남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선사해 주실 농악 연주와 또 타악기 연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남대학교의 지난 75년간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하는 샌드아트 공연이 오늘 이곳 현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샌드 일러스트
하랑님의 공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75년간 인재 양성을 통해 인류 사회에 공헌해온 영남대학교의 역사를 보여준 아주 의미심장한 공연이었습니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샌드 일러스트 하랑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생분들의 사물놀이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분들의 정열적인 사물놀이 공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타악과 학생분들께서 타악 합주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분들의 에너제틱한 타악 합주 공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공연으로 이번 행사를 빛내주신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남대학교 음악대학에 재직 중이신 소프라노 최윤희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학장님과 또 테너 이현 성악과 교수님께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성악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바리톤 이동환 성악과 교수님께서도 참석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올라오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들 오늘 축하의 음악을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봄의 길잡이, 봄의 전령사, 대표하는 꽃, 목련화를 노래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입니다. 최외출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영남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꿈을 안고 오늘 이 멋진 축하의 자리에서 의미를 담는 그런 목련화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하하는 대표적인 노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브린디시 축배의 노래로 오늘 저희들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palestine cosia godia una tazza nata c'è conti con la notte la bella e riso in questo paradiso ne sopra i luoghi네, 아름다운 성악 공연을 선사해 주신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고 하죠. 우리 교수님들의 공연을 들으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좀 진정하시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글로벌 포럼의 중점 의제인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의 기조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는 한국인 최초로 UN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셨고 또 재임 당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의 기조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님, 김영목 GNM 글로벌 문화재단 이사장님, 로타나 킹 캄보디아 웨스턴 대학 총장님, 윌버 시무사 주한 잠비아 대사님,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님, 메쿠리아 테클레 마리엄 에티오피아 정책연구소 소장님, 윤종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영남대 설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지구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남대학교는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 무렵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설립된 이래 지난 75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의 하나로 성장해왔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인재 양성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원과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의 설립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채택을 주도했던 저로서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글로벌 포럼도 이러한 노력을 일환이라 생각하며 여기 모신 학자, 정치인, 관료, 학생들께서 공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구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ODA,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 그것입니다. 먼저 교육 OD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네 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quality education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토대입니다.
교육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나라처럼 잘 보여주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은 195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과감한 초기 기초교육 투자와 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민간의 교육열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곧 발전입니다. 하지만 세계 교육 현실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도국들의 초등 교육 입학률은 91%에 달하지만 5,700만 명은 여전히 미취학 아동들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대낮에 늘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학교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교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열악한 세계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원조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분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ODA 규모는 GDP의 0.15% 수준으로 OECD 37개국 중 36번째입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근무하면서 늘 민망하게 생각한 이런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1999년에 수원국 지위를 졸업하고 2009년에야 OECD 산업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원조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ODA 규모는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원조의 과감한 확대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조의 절대적 규모를 확대하면 교육 ODA를 통해서도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ODA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자들이 많은 답을 내놓고 있겠지만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교육 ODA가 특성이 있고 목표와 대상이 뚜렷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성 있는 교육 ODA에 가장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영남대학교입니다. 영남대학교는 국제협력개발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등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경제개발 리더 양성을 통해서 지구촌의 빈곤 퇴치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50년 전 동아시아의 어느 변방 국가인 한국에서 진행된 이 근대화 캠페인이 현재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 루안다에 가서 폴 카가메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중앙 분리되며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쓰레기 하나 볼 수 없는 이런 특이한 현상을 제가 목격을 하고 카가메 대통령한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카가메 대통령은 저에게 당신 나라에서 배운 것이라며 책장에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책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다수의 개도국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처럼 다른 대학들도 대한민국 특유의
경제개발 경험을 보편적인 언어로 체계화하면 개도국들의 지속가능 발전에 아주 특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ODA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개도국 여학생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현에 있어 아프리카의 발전을 중시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 개발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정세 안정과 인권 확보입니다. 특히 여성 인권의 확보를 통해서 여성의 재능과 에너지를 산업과 교육의 발전에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초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양성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될 것이며 그것은 개도국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 ODA가 여학생 교육을 중점화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가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나쁘고 아픈 방식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지구 공동체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국민 국가의 시민이면서 지구 공동체의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입니다. 국민 국가 시민으로서의 윤리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윤리는 중첩되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 국가 시민이 그것과 다를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초월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세계는 국민 국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갈등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 국가들의 행동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라 해도 지구 공동체 전체에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 지금의 지구촌은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 국민들을 지구 공동체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계 시민으로 키워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 시민이란 한마디로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계 시민 교육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다른 모든 목표가 무의미해집니다.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이 교육이 중요하고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유엔 사무총장 재임 중에 이 부분을 따로 내어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생태계 파괴의 임계점을 섭씨 1.5도 상승으로 잡았고 전 인류적 노력이 없다면 2050년 무렵에 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열린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섭씨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파리 협약 때 예상한 것보다 10여 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불과 20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와 생활 전반이 탄소 배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에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미중의 대전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개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으로는 탄소 중립이 요구하는 대안적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공식 교육과 평생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대안적 인식과 세계관을 가진 세계 시민을 키워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너무나 완고해 기존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교육부총리를 만나고 전국의 17명의 교육감님들을 전부 다 만나서 새로운 세대는 이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점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실현하려면 이러한 전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 시절 수많은 국제 분쟁을 다루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시시때때로 깨달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그리고 각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렸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어떻게 체결될 수 있었는지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의 결과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석탄 퇴출, 페이스 아웃을 이루지 못하고 석탄의 단계적 감축, gradual reduction이라는 애매한 합의가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기대보다 못하였지만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듭되는 실망 속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시절의 경험을 회고해 볼 때 지금 글로벌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지구적 문제의 복합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각국의 상층하는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수단 다푸르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외관상 정치적 사태이자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학살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1980년대부터 수단 남부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면서 인도양 상공에서 형성되던 계절성 열대 몬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단 남부의 강수량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목축에 종사하던 북부 아랍계와 농사를 짓던 남부 기독계 흑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은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지도자들은 지구적 문제의 복합성에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을 절충하고 조정하기 위한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립의 진정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립을 해소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인식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대한 따뜻한 공감과 이해의 시작입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갈등이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는 21세기에 글로벌 리더는 공감과 이해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리더를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력에 의한 일시적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면 국제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지구적 문제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리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위자들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앞세우기보다 겸손과 성실,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더십을 상선약수의 리더십이라 부릅니다. 상선약수는 약 2600년 전 로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구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포럼의 중점 의제인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혜안이 가득 담긴 심도 있는 그런 기조 강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기조 강연을 들려주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 함께 영남대학교 교가를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슬기로운 젊은 얼굴아 녹색 젊은 힘들아 새 역사의 창조자들아 교회를 위해 인류를 위해 아톰과 함께 그는 영남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잠시 오찬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갖고 나서 오후 1시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